유리나래의 누나! 누나예요! 자, 오늘은요, 어떤 장난감들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장난감 나라 뿅뿅! 짜잔! 어? 오늘은, 이게, 아, 이거 보니까요, 식탁 매트예요. 웬 매트나 봤더니만, 레스토랑에 가면 매자리에 딱 놓아주는 그 판이 있는데요. 그게 식탁 매트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예쁘게 맛있게 밥을 먹으라고 이런 식탁 매트를 주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한번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어떻게 밥을 예쁘게 먹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책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블럭을 가지고 책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블럭이 집에 있으면요, 뭐라고 책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 책상을 한번 집에 있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고도, 고색색, 고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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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집에 있는 클레이드를 가지고요, 식탁 매트 위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봐요. 근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 하고 놀다 보면요, 손님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 손님 있어야지. 손님을 보자. 손님! 어머,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다. 어머,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탁 매트 드릴게요. 자, 어떤 거 시키시겠어요? 저는 피자 주세요, 피자. 피자요. 저희 또 레스토랑 메뉴 중에 피자가 또 훌륭하죠. 자, 맛있는 피자 만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장난감을 가지고 같이 친구들이랑 놀면서요, 레스토랑 사장님이랑 손님 역할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자, 피자. 자, 피자 토핑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올리브 좋아해요. 올리브. 올리브는 또 파무색이 최하순이 올리브 조개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쓰러지시기까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어머, 어머, 너무 맛있다. 어머, 저희 손님 여기서 이렇게 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즐거우셔도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꼭 앉아서 좀 드셔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레스토랑에서 너무 신난다고 뛰어다니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신나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 될까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른 식탁에 있는 음식 먹어도 될까요? 노노노노. 자기 음식은 자기가 먹어야죠. 레스토랑에서 또 음식을 먹을 때 바르게 먹어야 하는 태도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가장 바르게 먹는 것 같나요? 자, 이 친구는 막 쩝쩝 소리 내면서 막 먹는데 입에서 튀어요. 어떨까요?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옆에 음식이 올까봐 막 싫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손으로 막 먹어요. 물론 피자나 이런 건 손으로 먹는 것도 있긴 한데요, 굳이 젓가락과 수저를 놔두고 막 손으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더러운 손에 있는 세균들이 음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먹기 싫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쳐다봐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배가 고파서 영양분이 부족해요. 또 어떤 친구 이거 봐요. 막 먹을 때 뛰어다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가 가장 예쁘게 밥을 먹는 것 같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 우리 누리나래 친구들이 이렇게 예쁘게 밥을 먹고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만의 식탁 매트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맛있게 밥을 먹고요. 또 혹시 다 먹고 싶지 않을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그래요. 다 먹고 싶지 않으면 울거나 못 먹겠다고 치켜버리지 않아도 돼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엄마 나 이것만큼 먹고요, 다음에 더 많이 먹을게요 하고 꼭 얘기해주세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매트로 또 어떤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매트로요, 우리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맞추기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해? 그러면 친구들의 몸을 보고 음식을 맞추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드마카랑 지우개를 준비하시고 쓰잖아요? 지워진다요!
자, 이 식탁 매트를 해가지고 다른 친구보다 나는 이거 좋아해. 그러면 이거 뭐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난 라면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아직 나는 글씨를 못 쓰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림으로 라면 같아! 라고 맞춰봐도 돼요. 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여기다가 그림으로 이렇게 나는 그려도 돼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거 먹게 하면 친구들이 맞춰주는 거예요. 김밥! 딩동댕! 김밥입니다. 이렇게 식탁 매트를 가지고도 우리 친구들 칠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너무 재밌겠죠? 우리 친구들이 옆에다가도요 스티커나 사인펜을 가지고 예쁘게 꾸며보기도 해보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해보고요. 또 놀이터를 가서 DIY를 쓸 수 있어요. 놀이터 가가지고 여기에 식물들 가지고 소꿉놀이도 할 수 있어요. 우와! 이 하나로 너무 재밌는 놀이 많이 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다음에도요 우리 다음에는 바깥에 나가서 재미있는 식탁 매트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보고 다음 시간은 더 재미있는 장난감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나랑 너의 자, 안녕!